좌측에 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은요, 요렇게 크게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큼지막하죠? 자, 여기가, 주택이 되겠고요. 이쪽에 차고 겸 창고, 여기도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아래쪽은 당연히 토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D편에서 본 오늘 매물입니다. 제 상단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오늘 우리 매물이고요. 앞쪽 마을들이 있죠.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매물 제 상단 네, 위치합니다. 자, 다음 컷 조금 더 우측 상공에서 보겠습니다. 자, 차량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에 주차도 하셔도 좋고 창고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텃밭은 뭐 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추가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 뭐 안쪽이든 이쪽이든 네, 주택 지으시고 텃밭으로 나머지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컷 또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본 컷이에요. 자, 보이시죠? 옆면에 산들 쭉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본체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이번에는 네, 주택을 보고 계신데요.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이고요. 네, 여기 농기계들 다 드릴 거예요. 차량 주차하실 수 있고요. 이쪽도 넓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보시면요, 요렇게 갑니다. 아, 요렇게죠. 요렇게 네. 아,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겠네요. 네,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네,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아래쪽 면적이 500평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이미 항공 영상에서 다 짚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매물에 포함이 되는 아래쪽 넓은 밭이 있습니다. 호박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는 이제 고추와 옥수수 뭐 이런 것들 다 키우고 계신데 아주 넓습니다. 이쪽 이 공간 오늘 사실 이 매물에는 이 공간이 포함된다는 게 또 매력이 되겠죠. 네. 자,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본체부터 해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연석으로 해서 조경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조경석이 쭉 쌓여 있고요. 아우, 이쁜 꽃이도 피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늘 매물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이 매물인데요. 자, 앞쪽 들어오는 곳은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표고버섯, 네, 참나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분자입니다. 네, 까맣게 익어가고 있네요. 복분자.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똘똘아? 똘똘입니다. 똘똘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창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두 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제가 뒤에 돌아오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조그만 텃밭이 또 있습니다. 밭도 있는데 텃밭 또 있고요. 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정말.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한 채소들 키워서 드시는 곳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앞쪽에 또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은 바로 여기입니다. 본체 여기에요. 자, 본체 내부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쪽에 영산홍하고 이런 꽃들, 봄이면 좀 또 이쁠 듯 합니다. 꽃잔디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오시면 여기 왼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창고 열어보면 아주 큰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 그죠? 네, 이쪽에 또 평상 같은 공간인데 이쪽은 조금 더 건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도전기하고 농산물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물에는 전기는 일반 가정용과 농업용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농업용 전기도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건조기 쪽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정, 지하수 관정까지입니다. 자, 여기 또 장독이 있고요. 자, 여기 또 야외 수도가 있고 농약 칠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 말씀드렸으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요.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아래까지 지금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지불하시면 연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비닐하우스만 잠시 한번 내려갔다 올까요? 네. 경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쭉 옆으로 해서 나무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고구마인가요? 네. 자, 그리고 옥수수도 있고요. 제가 아래쪽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 지하수 관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추, 네, 고추 농사를 비닐하우스로 키우고 계십니다. 규모가 좀 됩니다. 높이도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아래쪽까지는 경계 다 보여드렸고요. 네. 아주 넓습니다. 여기 진짜 무언가를 해보실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름 같은 경우 좀 이제 받아서 넣어 놓으신 게 확인이 되네요. 수박도 있어 보이고요. 제일 상단입니다. 우리가 그 마을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과의 어떤 뭐 간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돌을 하나 받쳐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서 말씀드릴까요? 여기 뒤편에 몇백 미터 뒤쪽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철탑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송전탑이죠?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뒤편 쪽입니다. 뒤편 쪽인데 여기가 지금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가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뒤편입니다. 본체 뒤편인데요. 여기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쵸? 수도, 야외 수도 여기 또 나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주 짜임새가 있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뒤편 조금만 걸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우리 치사는 LPG 가스로 하게 됩니다. 뒤편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네, 냉장고 야외에다 또 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네, 여기가, 네, 그 창고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농기구들,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이쪽에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만 지나가 볼게요. 여기 김치 냉장고도 나와 있고, 냉장고 여기 또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야외. 야외에서 또 LPG 가스를 이용하거나 물을 이용하거나 이쪽에 좀 고기 구워 드시거나 할 때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저기 우리 똘똘이가 또 있고요. 똘똘아. 자, 요렇게 일단 전체적인 외관은 다 짚어드린 듯 합니다. 일단 면적이 아주 넓고요. 네.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뭐 아래쪽에다가 집을 하나 더 지으셔도 되겠고요. 네. 자, 요렇게 일단 외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내부 들어가서 궁금하실 내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현관 쪽 보시면 현관도 있고요. 또 전자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화이트로 신발장이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벽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타일이고요. 자, 그리고 위쪽은 편벽으로 마무리도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여기는 중문이 있는데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또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다 쫙 다 보이실 텐데 위치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또 통하는 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작은 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바퀴 쭉 일단 돌아보도록 할게요. 집 전체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대신 아주 깔끔하게 전체 몰딩이나 벽지라든가 이런 게 아주 밝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우측으로 창이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전망 푸른 산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창호를 보시면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중창으로 해서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 놓으셨고요. 두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죠? 거의 한 30cm 정도는 두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소파가 있는 자리 한번 보세요. 옆으로 아주 길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장 한번 볼까요? 네, 천장 보시면 LED등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은요, 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우리 마룻바닥이 아니라 강마루가 아니라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전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안쪽에 여기가 이제 그 욕실입니다. 욕실은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자, 그래서 여기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이렇게 여기 있죠? 네, 자동기가 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전체적인 거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다음 쪽으로 오시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냉장고가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가운데 여기 식탁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또 주방 가구가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로 원 톤으로 상하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취사는 이제 LPG 가스, 그리고 큰 개수대가 위치를 하고요. 이쪽에 냉장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기 회를 치네요. 새벽도 아닌데. 자,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세탁기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난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쪽 욕실은 난방이 들어오고요. 선반을 왼쪽에 조금 더 다시면 수납 공간 충분합니다. 아, 물론 아까 그 바깥에 보셨던 창고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이쪽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식탁 자리가 이제 4인용인데 조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출하게 두 분 거주하시다가 이제 아드님 한 분씩 오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자, 오른쪽 안방으로 가볼까요? 자, 안방입니다. 자, 보세요. 안쪽에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아예 해 놓으셨고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대형이 들어가고도 공간은 뭐 넉넉하니까요. 여기 뭐 우리 화장하는 아웃도어 공간도 넉넉합니다. 벽지도 보시면 괜찮죠? 네, 바깥쪽은 화이트인데 여기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줘놨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정 보시면 위에 천정 벽지가 아주 독특하죠. 네, 조금 고급스럽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엠보싱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드님 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볼까요? 딱 보시면 아들 방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이곳은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네, 충청북도 옥천이고요. 일단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하늘과 그 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동네 제 상단에 위치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도 못 잘하면 두 채까지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 가지 텃밭 공간을 원하시면 텃밭으로 농사 짓는 데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건축하시는 데는 또 건축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찾는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